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8일 기해의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해의 일이 토요일이에요. 기해년 병자월 기해일이죠. 지금 지지에 보시면 전부 수국이죠. 물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또 전체 운을 살펴볼까요? 우선 기해년은 또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 그리고 병자월은 임수 10일이 끝났고, 계수가 20일. 이 계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인데 금수의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세게 받으실 것 같아요. 이 기운 자체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날이 일하시는 분보다 쉬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그게 정말 다행이고요. 한번 볼게요. 병화는 지금 인성이죠. 그것도 정인이고요. 네, 기토는 비견이죠. 그리고 해수자수 해수죠. 이게 다 재성입니다. 정재. 네, 밑에 거 지금 조금 정신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자수는 편재. 또 정재가 되죠. 그리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어차피 쭉 돌아가는 부분이고 제가 적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기토잖아요. 그리고 해수는 태지가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 해자축 할때이 자수 병자월의 환경은 절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지 절지 그리고 또 태지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데 환경 자체가 기토가 지금 머무르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못 되죠. 오늘의 주인공은 기토입니다. 기토 일간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의 에너지를 보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헤어지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는 게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일간별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절태양이 가장 약할 때거든요. 절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한번 끊어지고 다시 다른 시작으로 턴을 하는 부분이고 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기토가 일단은 지금 뿌리가 없어요. 이 지지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여기 시간에서는 뿌리가 잠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뿌리가 있는 글자가 잠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부분이고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근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보실 때 오늘 이별하시게 되는 인연들, 그러니까 차단을 하신다거나 요즘 카카오톡 차단 되게 많이 하죠. 또 새해 인사 나누기 전에 한번더 고민을 해보시고, 나한테 득이 되겠다, 득이 안 되겠다, 이걸로 해서 이제 인연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해는 그냥 인사 보내지 말자라고 그 인연을 끊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올해 인연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정리를 당하는 것보다 내가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해요. 인연 정리를 해야만 다음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 이제 마무리해서 이런 운도 또 들어왔으니까 한번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에너지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서론이고 이런 서론 부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일간 들어가는 게좀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또이 일간별 운세를 전달을 할까 늘 고민을 많이 해요. 우선 이 해수가요. 사실 임수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임수라는 것은 곤수가 아니라 건수예요. 하늘 건을 써서 건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기 중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크죠. 움직이는 폭 자체가 큽니다. 근데 자수 속에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계수 같은 경우는 건수는 아니란 말이죠. 구석구석 내려 들어가서 눈비처럼 쌓여서 얼려버리는 물이에요.
개수는 이렇게 위에서 내리꽂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기예일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깨끗한 날은 못 돼요. 좀 지저분하고 질척질척거리고 그리고 좀 찝찝한 날중 하나입니다. 이날 자체가 기운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바로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즉답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 운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너지 기운 자체가 축축해요. 축축하고 괜히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이게 소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찌라시 같은 것도 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 시비 거는 일들도 많을 수가 있고 이게 시비나 대리운이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이 전체적인 일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운 자체가 찝찝한 하루가 되면은 서로서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자, 이제 기다리셨던 갑목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틀 먼저 지금 제가 이걸 몰아서 영상을 촬영하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26일 저녁에 이걸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세를 오늘 보시거나 이틀 뒤에 보시겠죠. 갑목분들은 오늘 정제가 장생제 놓인 날인데 이 기해일 자체에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금전운만 좋은 거고 금전운만 좋다는 것은 심적으로 불안정하고요. 또 사람들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연락도 많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메시지도 많이 들락날락해서 기운 소모가 큽니다. 어떤 약속을 다 취소하시고 그냥 집에 칩거하시는 갑목분들이라 하더라도 기운 소모가 클수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글자는 제가 하나도 언급 안 드렸어요. 계절은 고사하고 갑신일주도 있을 것이고 갑자일주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제가 다 잘라내고 얘기를 안 드렸죠. 갑오일주라든가 그냥 갑목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운 소모가 커요. 오늘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오늘은 조용한 음악 들으시고 모임을 가시더라도 좀 잔잔한 모임에 가시는 게 좋아요. 막 시끌벅적하고 술 먹고 이런 좀 흥청거리는 곳 있잖아요. 그냥 안 봐도 되는 그런 곳, 나 하나 빠져도 모르는 곳,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편제가 사지에 놓인 날인데 금전운의 흐름이 오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금이 당장 마르는 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경제적인 심적 부담이 앞서요. 경제적인 심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은 새해가 다가올 것이고 지금 경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아, 다음 달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이 좋지 않아서 내가 밀려날 수도 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을목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런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성이 사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도 편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절지에 놓인 날인데요. 새로운 일을 알아보시려고 할 거예요. 새로운 일을 탐색하시게 되는 부분이고, 원래 했던 일을 아예 정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존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알아보시고, 또 알아보려고 장거리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탐색, 또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병화분들이 오늘 하게 되실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우시게 되는 날입니다. 또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악기를 켠다거나 뭐 글쓰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취미생활에 열중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취미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정화분들은 오늘 굉장히 또 정신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겁재가 절제에 놓인 날인데요. 함께 일했었던 사람들하고 이별하시게 되거나 연락을 끊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인연들과 모임을 시작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만남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가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과 새로 사귀는 것도 일어나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될거 정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만감이 좀 교차하는 하루가 돼요. 그리고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태지의 노인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연락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막상 뭐밥 먹자, 어디서 구체적으로 만나자 이런 실질적인 연락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기토분들 중에 일부 분들, 특히 이제 수가 강한다거나 좀 축축한 분들 있잖아요. 뭐 추월에 태어났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기토분들이 계시면 좀 챙겨주세요.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잘 지내냐고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병제도였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연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더 동정심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경금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방이. 그러면 애프터 신청을 하지 마시고, 아, 솔직히 좀뭐 이렇다 하고 이제 그냥 예의 바르게 좀 말씀을 잘 하셔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걸 계속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동정심 때문에, 연민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깔끔하게. 그것이 상대방을 기만하지 않는 부분이고, 경금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인이 또 목욕지의 노인날인데요. 이날 만나는 약속이라든가 참석하는 모임들이 사실 신금분들께 별로 실속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이어질 인연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리에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잘 보려고 그냥 돈을 쓰신다거나 본인이 총대를 메셔서 이렇게 쏜다거나 커피값, 밥값 이런 거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연들이 그냥 인스턴트 인연이 될수 있거든요. 또 임수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정관이 걸록지의 노인날인데요. 번잡스러운 일 처리라든가 결정들 이런 것들이 하필 오늘 임수분들 자신이 해결사가 되실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요청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게 되는데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오늘 임수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시는데 수도가 터졌어요. 아니면 동결이 됐다거나 뭐 보일러가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임수분들이 뚝딱뚝딱 그냥 고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듣거나 아주 존경스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편관이 제왕지 노인날인데요. 조직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어떤 요구라든가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답답함이 커져요. 왜냐하면 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임에도 굉장히 핑크핏이 아니라 회색 주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당장 아침 새벽에 이걸 해놔라는 둥, 뭐 주말에 뭘 해서라도 무슨 짓을 했었든지 이것을 완성을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부당한 프로젝트 기한에 대해서 요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수분들 굉장히 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기해일 다음 운세 영상도 미리 제가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